서울 시청자 여러분, 이하성 위원 원 나자 무색소. 네, 저희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파워는요, 강렬한 파워풀한 EDM 장르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네, 우선 뮤직비디오를 이제 처음 봤을 때 저희 한창 파워 안무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처음 이제 제가 봤을 때 반응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 이 뮤직비디오 콘티를 처음 다 같이 회의하면서 봤을 때도 아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약간 이 느낌이 좋다라는 얘기 반응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촬영 당시에도 사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민망해했을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멤버들끼리 되게 재밌게 좀 웃으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실제로 주변 반응도 되게 재밌다, 진짜 약간 영화의 트레일러를 한편 보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많아서 좀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디오, 전 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디오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깜짝 놀래고 이렇게 겁먹는 표정이 되게 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소화했다는 게 참 몰라. 그리고 시우민 씨가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발 떠는 네, 발연기, 발연기까지 네, 진짜 발연기 굉장히 그렇죠. 멋있었습니다. 네. 전기요금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약간 히어로 느낌의 그렇죠. 컨셉이다 보니까 저희 의상도 다 같이 그런 식으로 맞춰서 입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들이 다 비주얼이 훈훈해서 그런지 정말 마블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 같이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떼우세요, 떼우세요. 솔직히 말해서 몬스터 때가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 그때 좀 살이 좀 빠졌던 상태여가지고. 네. 그리고 또 멤버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 이게 진짜 멤버들의 모습이지 했던 거는 이제 코코밥이요. 그리고 또 파워 때는 뭔가 이제 신인 때로 돌아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활동할 때도 사실 뭔가 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곡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곡 때문에 이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이제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또 이제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 나열하긴 했지만 그래도 파워가 그래도 멤버들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엑소만의 매력은 사실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좀 다른 컨셉으로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실 초능력 컨셉으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웠지만 요즘 들어서 사실 몇 년 전부터는 뭔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형님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멤버들이 멤버들이 우와. 글쎄요. 일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와, 재밌겠는데요. 디오 성대모사 할 수 있겠어요? 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연설 들으면서 이렇게 연연설 들으면서 이렇게 또 이제 수호 형 같은 경우는 표정을 약간 따라했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을 자꾸 하더라고. 짝눈을 자꾸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뭐 카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따라하면 카이 씨가 기분이 나빠하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하지 않겠고요. 첸은 뭐 항상 뭐 목소리가 하이톤이기 때문에 목이 아니에요. 소독차 아닐까요? 아니지. 아 근데 제가 항상 멤버들 따라하면은 뭔가 비하하면서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우울하거나 뭔가 굉장히 좀 센치해지고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 이제 영감이 잘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일부러 저를 조금 더 막 이렇게 좀 우울에 빠지게끔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좋은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업하기 전에나 이렇게 눈 감고 그냥 행복한 상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쓰는 노래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밝은 노래들 좀 드럼만 네, 밝은 노래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네, 전파시킬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름 작사 우리 찬현 씨가 작사랑 랩메이킹까지 했는데 네, 경험 사실 경험이 들어가 있으면은 가장 수월하게 좀 노래들이 써지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또 들려주면은 사람들이 이거 너가 경험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노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확실히 컨셉이 있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뭐 이번에 참여한 노래나 아니면 저번에 참여한 노래나 좀 이제 가상의 저의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가사를 쓰는 것 같아요. 이번 스윙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좀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최근에 좀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취미로 했었는데 되게 잘 나와가지고 셀카 비법 일단 잘생겨야죠. 찍는 거는 얼굴이죠. 일단 찍는 대상이 좋을 때 바로 셀카 일단 뭐, 필터를 밝음으로 설정해야 돼요. 네, 일단 필터를 밝음으로. 와, 나는 그거 가운데 거 기본으로 진짜 난 못 찍겠던데 잘 나온다 기본적으로. 저 뒤에 나야? 너야 이거. 뭐야? 누가 왜 그래? 뭐야 이게 나야? 거의 나야 나. 각도를 좀 여러 각도로 그냥 찍어요. 재밌게 그냥 찍는데 너무 잘 나오네 지금. 기본적으로 찍을 때는 자기 얼굴보다는 사실 올라갔을 때 와, 그렇구나. 이게 턱이 갸름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그렇죠. 잘 봤네. 카메라 잘 받아. 그러네. 잘생겼으니까. 그 렌즈에 잘 받는 얼굴이야. 전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그 형은 올릴 때 여러 개를 찍어서 그 중에 하나를 올리나요? 아니면 한 번 찍고? 한 번 찍고는 그리고 한 번 찍으면 안 돼요. 그 사진은 저 인물화를 찍든 어떤 걸 찍든 많이 찍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확률이 좋고 그리고 또 가끔가다가 순간 포착으로 또 좋은 사진이 나올 때가 많아가지고 한번 찍을 때 한번 찍을 때 여러 번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이 각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찍어갖고는 진짜 멋있어요. 한번 찍어갖고는 사실 건지기 힘든데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찬열이도 잘 찍어요. 찬열이도 잘 찍네. 저는 한 장만 찍어요. 전 딱 반장, 반장 딱 찍다 말아요. 저는 저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네, 네, 확실히 많이 찍을수록 좋습니다. 반장, 딱 반장, 반장이 제일 좋아요. 와, 예판인데 4일만에 품절이 됐다고? 형은 하루만에 됐어. 네. 일단 요즘에 저희가 중국에 많이 찾아뵙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잡지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뭐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다 팔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엑스 멤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저희 엑소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 엑소도 엑소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엑소를 빛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빛나셔야 되니까 항상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게 빛나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멘트는 그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좀
미리 생각을 네 미리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감사의 표현을 그냥 감사하다고만 표현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근사하고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 그렇게 멘트를 하는데 다행히 좋아해 주시고 되게 또 나름 감동을 받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좋은 말, 좋은 글귀 그다음에 찾아서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있다. 안 받을 수가 없겠다. 와. 그래. 이거래. 아주 행복해. 가장 최근이 또 있죠. 거의 멤버들이 필름을 사면 저한테 부탁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최근에는 카이 필름 붙여줬던 것 같고. 네, 맞아요. 다 빼줬지 뭐. 그리고 또 누구 거? 민석이 형 거 또 붙여줬고. 제가 최근에 노트북 필름을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필름을 사가는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 붙이시려고요? 왜냐면 근데 아니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런 필름도 연습생 때 막 붙여주고 그랬었어요. 혹시 무슨 필름까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자동차도 어디까지 가는 손재주가 되게 좋아. 150층 넘는 걸 다 붙여줘.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요즘 그래도 항상 요리 레시피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엑솔 여러분들 아니면 멤버들한테도 해주고 싶네요. 아, 네. 진짜 좋아요, 좋아요. 옛날에 파스타도 맛있어. 탭 자료, 탭. 아, 패턴스. 아, 패턴스. 영화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오늘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SM처럼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멤버는 과연 누구일까? 사실 정해주세요. 네. 우선은 여기서부터 제가 가장 큰 대표고요. 네. 제가 대표고 그 밑에 자 시우민 형을 사장 자리로 사장 되는 거. 그리고 저희에게는 또 매니지먼트 사장이야 돼. 매니지먼트 이쪽은 이제 한국지사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제가 회사를 하게 되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거기 때문에 자 저희 회사 미국 지사 저희 소우 형 미국 지사 사장님 소우이고요. 그리고 저희 중국 지사 사장님 또 있죠. 다 사장님이죠. 저희 멤버들은 다 사장님입니다. 직원은 없나요? 직원은 또 뽑아야죠. 외자 그래 다 뽑아야죠. 중국 지사는 우리 너무 박빙인데요. 아 중국 크니까 아 크니까 두 명으로 그러면 찬열 씨와 세훈 씨. 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또 그 외 많은 있는데요. 네. 동남아시아. 나중에 정말 다른 나머지 멤버들 뭐 난 또 한국에 있고 싶다 중국에 있고 싶다 뭐 다른 의견을 들어 하고 있으면 꼭 저는 소통을 하는 대표. 나는 소통을 집에서 하는 원격으로 하고 싶다. 컴퓨터 하면서 안 돼요. 출근해야 됩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예 멤버들 각 나라의 사장 자리로 제가 그렇게 그만큼 큰 회사를 짓고 싶습니다. 네. 경수 형은 뭐 우리 끼니 챙겨주는 주방. 아 우리 뭐라죠 뭐라죠 사옥 식당. 네. 그 조리사 조리사 아니 조리사 말고 그 영양 셰프 아 영양사 우리 취사 영양 관리 영양 관리 셰프 그래 영양을 위해 내가 열심히 할게. 아 아주 좋습니다. 내 온몸에 세포가 깨어나서 아우성을 친다. 짜릿해 미치겠다고 더 가까이 있고 싶다고. 네 일단 9월 24일 날 첫 방송을 하고요. 네 아침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10시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고등학생 시경이로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뭐 그리고 그때 드라마를 보면 고등학교 때 느끼셨던 학창시절 때 느끼셨던 감수성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 간의 따뜻한 얘기도 있으니까 마음 따뜻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로 표현 안쳐준 결과 보시죠. 그럼 오늘의 1위는 엑소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팀워크인 것 같아요. 네, 멤버들과 함께 이제 항상 끈끈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봐도 질리지 않는 우리 멤버들을 보면서 항상 서로 힘이 되고 또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고 또 멤버 요즘 좀 세훈이 같은 경우가 요즘 멤버들 다 같이 모아가지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 명 한 명씩 지적을 해주면서 저희가 조금 더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는 이런 세훈이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수호 형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굳건히 리더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쭉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죠. 정말 멤버들끼리 돈독한 그런 것도 있고 멤버들끼리랑도 굉장히 돈독하지만 무엇보다는 저희 엑소와 엑소엘 팬 여러분들이 가장 돈독한 게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하면서 뭐 콘서트, 팬 이벤트, 뭐 팬사인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네,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년 연속으로도 대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대상을 받게끔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오래오래 앞으로도 계속 저희 엑소가 많은 사랑을 받는 또 한국, 중국,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저희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긍정적인 힘이 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큰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노래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노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참 그게 큽니다, 목표가. 네. 꿈은 크게 가자 좋은 거죠? 네. 네, 저희 엑소가 또 쇼TV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는데 정말 우리 중에 있는 엑소엘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빠른 시일 내에 또 가서 코코바 그 파워 무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엑소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와! 쉐쉐! 쉐쉐!